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은 야생으로 가서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태국의 북부쪽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이쪽에 정글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을지 굉장히 떨리는데, 태국에는 정갈도 있고 거미도 있고 큰 달팽이도 있다고 듣고, 물속에는 우리나라 수족관에서만 볼 수 있는 열대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채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하러 같이 가요. Let's go. 진짜 뭐가 잡힐까 너무 떨린다. 너무 떨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가 저의 채집지입니다. 자, 저기 물도 흐르고요. 굉장히 기가 막힌 곳이에요. 태국에 살고 싶다. 잠깐만, 저거 뭐야? 야, 야, 이렇게 바로 나타났습니다. 야, 잡지 못할 것 같은데. 안녕? 크기가 커요. 오, 야, 야, 어디가? 잘 가. 엄청 귀엽게 가네. 잡을 생각 없었어. 손가락 몰리면 손가락 삭제. 자, 좀 더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동화면 큰 녀석이 아주 나와가지고, 이런 거 뒤집으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없어. 와, 저기 달팽이 왜 이렇게 많아? 거의 뭐 달팽이 존이네 여기. 근데 관심 없어? 자,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나방 나비가 너무 많아요. 이 벌도 있다. 가자. 자, 이런 무더기 속 이제 발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개미 새끼밖에 없다. 리발. 와,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물장군이 여기에는 있다고 해요. 설마 내가 여기서 물장군을 잡으면 진짜 개 초대박인데. 말이 안 되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내려갔다 와볼게요. 이거 무슨 존나 롯나 무섭네. 손에 흙 다 묻었어? 동해 바다로 돌아갈래? 자, 이런 거 밟았는데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바로 인생 삭제, 채널 삭제, 어머니 속상해. 자,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딱 봐도요, 아무것도 잠자리 꺼져. 우리나라에도 있어. 너 생긴 게 좀 다르다. 잡아볼게요. 약간 이거 바다에서 물고기, 역시 이거 물고기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하려 했어. 꺼져, 정 떨어져. 도마뱀. 자, 저기 보이세요? 도망간다. 도마뱀이 너무 날렵해가지고요, 웬만해서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들쳐볼게요.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 리발. 야,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죠? 야, 너 왜 이렇게 엉덩이 위로 세우고 앉니? 눌리는 거지. 이거 봐. 야, 가, 꺼져. 정 떨어져. 이 돌 한번 들자. 자, 이 돌 들자. 자, 이 돌 들. 아, 리발. 뭐야? 여기 그 내 깐데 왜 너, 왜 저 개새끼가 있니? 껍질 예쁘다. 킵. 아싸, 뭐라도 잡았다? 야, 여기 잠자리 진짜 좀, 너 꺼지라고. 근데 여긴 진짜 보시면은 친환경적인 그런 곳이에요. 저쪽 보세요. 저쪽이 완전 아마존 같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뱀만 따로 잡는 컨텐츠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숲을 한번 디벼볼게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어? 아무거나 괜찮아. 소금쟁이도. 외국 소금쟁이잖아. 뭐야 저거? 진짜 소금쟁이만 나왔네? 그럼 이거 이 새끼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지금 소금쟁이가 역류를 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소금쟁이. 야, 너 진짜 내가 꺼지라고 했지? 잡혀주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소금쟁이 여기 보시면 혼자 제자리 걸음하고 꺼져. 사실 안 바랬어. 그래, 물장군은 나중에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채취한 거, 이 조 개새끼. 자, 여러분, 이번에 그러면 숲으로 좀 가보도록 거미줄 보이세요? 어쩌라고, 리발. 너무 덥다. 너무 더워요. 여기 온도가 지금 35도쯤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가지고요, 새까매졌어요. 모기, 제일 더러워 보이는 모기.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남길 수 있으면 온몸이 새까매져도 괜찮아요. 다시 선크림 발라치롱. 자, 도마뱀 보이세요? 우리나라 장지뱀이랑 얘는 똑같은 종류다. 아, 까비. 자, 여기 한번 들쳐볼게요. 안 들쳐지네. 오늘 말을 안 듣네 다. 뭐지? 방금 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쪽에서? 그래, 조심해, 걸리지 마. 자,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뭐 봤습니다. 얘 지금 죽었거든요. 등갑 하나가 파열돼가지고 공격당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송장벌레랑 되게 비슷해. 요버려. 잘 가. 다음엔 튼튼하게 태어나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숲입니다. 숲. 근데 들어가진 못해요. 젠장. 자, 그래서 숲 앞에서 한번 끄적거려 볼게요. 진짜 신기한 건 보여드릴게요. 아니, 다슬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슬기 같죠? 근데 이게 육지에 있어요. 처음에 다슬기가 여기 있나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커다란 식용 달팽이 새끼 같아. 요버려. 자, 이 나무 같은 거 깨면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한번 깨볼게요. 힘 엄청 세죠? 자, 힘이 좀 셉니다. 나무가 스펀지보다 말랑말랑해. 이런 거 뒤지면 참 많을 텐데, 뒤지다가 내가 뒤질 것 같아가지고. 야, 이게 버섯. 야, 이거 딱 봐도 벌레가 꼬인 거 보니까 독버섯은 아니야. 구라예요. 이거 버섯이 진짜 많다. 와, 여기 흰개미 보이세요? 아, 얘네 이제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아주 인생 낫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계속 달라붙거든요. 간지러워. 붙었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달팽이 있습니다. 달팽이. 달팽이 규모가 크고 지저분해요. 엥? 갑자기 지저분해. 야, 여기 옆에도 있고요. 달팽이는 아주 널려있네. 여기 땅에 박혀있다. 니 암모나이트니? 나오자. 나와. 여기 살아. 야, 여기 나무밭이다. 흰개미 밭이었구나. 여기 흰개미 집이구나. 닫자. 여기도 흰개미 집. 흰개미.
뭐야? 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지 마. 죽고 싶지 않아. 자, 여러분, 여기는 진짜 정글입니다, 정글. 이게 뭐, 이야, 이게 뭐야? 이 달팽이에요? 와, 존, 어이구, 죄송해요. 롯나커요, 달팽이. 우와, 우와, 여러분, 달팽이 크기 보세요. 우와, 우와, 무슨 야생 달팽이가 이만해요. 우와, 진짜 크다. 야, 얘는 진짜 가져가고 싶은데 불법입니다. 다시 박아둘게요. 충격적이다, 충격적이야. 야, 재밌네요, 재밌네요. 달팽이가 저만하다니. 버리지 지금 꿀 찾아서 쳐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섭다. 빨리 갈게요. 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심히 가야 돼요. 자, 이런 곳에 물장군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장군아, 물장군아, 물장군색이야. 야, 이건 뭐지? 야, 얘네는 우렁인가 봐요, 여러분. 얘네 우렁이다. 얘네 크기는 뭐, 별 다를 바 없네, 요버리. 잘가. 미쳤다 여러분, 개미쳤습니다. 더 큰 녀석이 나타났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보이세요? 아까 그거의 두 배인데. 우와 우와 우와, 크기 보세요. 이건 썸네일. 우와, 여러분, 진짜 이게 달팽이가 주먹만 합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정도 크기는. 와, 야, 너 이쪽에 있다 죽어 임마. 내가 살려주는 거야. 자, 여기서 나중에 태어나서 걸어가. 우와, 진짜 너무 감격적입니다. 감격스러워. 와, 진짜 얘는, 야, 너 한국에도 피해 안 가면 한번 들어와봐. 자, 여러분, 지금 달팽이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저 달팽이가 물장군보다 커요. 근데 이 잠자리 이 새끼야, 넌 좀 커져라. 처음 봅니다, 태국 물고기. 아처피시 같은데. 아처피시가 뭐냐면요, 나뭇가지 위에 벌레한테 물총을 쏴서 떨어뜨린 다음에 먹는 물고기예요. 자, 여러분, 다른 데로 가는 길에 노린재 종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린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크게 좀 커요. 만지면 냄새 엄청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레이끼예요. 여러분,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물고기 지금 가고 있는데 가 종류 새끼 같아요. 대형어죠. 여기 앞에 헤엄치는 거 보이시나요? 가가 뭐냐면요, 일단 육식성이고요, 입이 삐죽하게 튀어나온 녀석이에요. 이야, 이 가 새끼를 내가 야생에서 보다니. 가 새끼예요. 뭔가 그 욕하는 것 같죠? 가 새끼.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앞에 우렁이 아주 거대한 녀석이 지금 날 놀리고 있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크기가 어마무지합니다. 어마무지해요. 잘 가라. 진짜 여러분, 태국 오길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백과달팽이입니다. 아시죠? 얘도 식용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안에 살이 뒤졌어요. 자,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좀 채집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 있죠. 정갈이나 타란출라, 약간 요런 녀석들을 좀 상상하면서 채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녀석들, 뭐 개미, 달팽이 이런 거, 백과달팽이, 골뱅이처럼 아주 추베름 맛있어 보이는, 그리고 저 수풀에 있었던 뭐 엘레게 가 새끼들. 뭐야, 방금 졸라 큰 거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족관 가서 볼 수 있는 걸 여기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힐링 한번 하고 가세요. 가로수 그늘. 아, 너무 옛날 노래다. 자, 그런데 근처에 또 이런 동물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답니다. 자, 그쪽으로 바로 가서 또 촬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오토바이 사고 안 난다면. 라삭라삭. 자, 여러분, 로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시암 인섹트 주. 여긴 없네. 자, 보시면 여기 잉어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밥 달라고 몰려왔네. 잉어들 머리가 좋아. 여기도 있고. 미안해, 밥 안 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이 귀뚜라미가 있는데, 이 귀뚜라미 여기서 식용으로 판매한 거거든요. 제가 곧 먹을 거예요. 리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수풍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주온 있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갑충들이 여기 표본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헤라클레스도 있고, 여기 뭐 아틀라스, 코카커스. 이거는 우리나라 넓적사슴벌레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치앙마이산 북부 타이타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척 쩔죠?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쪽에 보시면 여기 번데기를 이렇게 물에 해놨네. 많이 젖었겠다. 그래서 보시면 다소 징그러울 수 있는데 좀 멀리서 찍을게요. 자, 이거는 차이니즈 자이언트 센트패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네. 절대 읽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먹었던 정갈이에요. 리발. 개맛 없었죠? 자, 여기는 소똥구리 컬렉 입니다. 네. 냄새나요? 와,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비 종류인데, Can I? Thank you.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여워요. So cute. It's okay. Thank you. 자, 여기도 나비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와, 나비 관심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긴 나비 농장이에요. 나비 농장. 저기 보시면 나비 다 붙어있고 날라다니고. 아, 여기 꿀을 놓네. 여기서 꿀 빨고 있네. 너 진짜 자연에서 힘겹게 안 살고 개꿀 빤다. 여기서 나비를 손에 붙일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제 사람과 교감하는 나비. 일로 한번 해. 해보자. 한번 해. 꺼져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번데기입니다. 이 번데기가 나와가지고 나비로 나오는 거죠. 아, 얘는 진짜 완전 초록초록한, 얘는 단데기인데. 자, 여러분, 얘는 방금 이제 나비가 된 거예요. 색깔이 엄청 화려하죠. 아직 사회에 찌든 때가 안 묻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리 들으세요. 웩. 개구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 개구리 엄청 많구나. 맛있겠다, 야. 자, 여러분, 여기는 입벌레들. 자, 이런 애들이죠.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녀석들. 야, 다 살아있는 녀석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되게 포악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얘네는 육식이 아니에요. 얘 움직이죠? 달랑달랑. 와, 무슨 몬스터 같다, 얘. 걷는 것도. 야, 이게 신기하네. 밑에도 다 달랑달랑거려요. 와, 이 대박이다. 와. 지금 깔맞춤 하셨어요. Live in Thailand? No. Another one from Malaysia. Another one from Australia. 아. 야, 무슨 약간 강아지 다루듯이 다루시네.
아, 이구아나. 근데 거의 한국어 발음 아니었어요? 아니 이걸 갑자기 열으셨어요. 자 이렇게 쓰다듬으라고 하시는데 순하다. 순한데 살짝 고개를 약간 내가 만지니까 좀 눈 감는다. 굿나잇? 자 그러면 이쪽에 정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눈을 넣고 보라는데 솔직히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Nothing. Look in here in the.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 야광등을 해놔가지고 야광등 해놓으면 이 정갈이 빛이 나거든요. 야광정갈. 자 여러분 정갈을 강아지 다루듯이 다루고 계세요. 이게 제가 먹은 정갈입니다. 아시안 포레스트라고 하는 정갈인데 찔리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죽을 정도의 독은 아니고요. 멋있죠? 근데 맛은 더럽게 없어요. 귀엽죠? 우리나라에서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이 크기가 꽤 오래 살았어요. 나보다 형일 거. 형! Water. 오케이. 로즈민 줄 알았네. 외국 곤충.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외국 곤충. 헤라클레스 벌써 반겨주네요. 얘는 지금 이 와중에 얘는 그거 하고 있네. 즐겨라. 여러분 이 골덴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사륜출라인데 지금 얘는 한 준성체 정도 크기예요. 근데 이 털이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태극분이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손에 올렸거든요. 라떼스예요. 이 털이 손에 박히면은 이제 매우 간지러울 겁니다. 아마 손이 좀 이따 굉장히 간지럽겠죠. 진짜 라떼다 이거. 자 다시 드릴게요. 무서워. 자 여러분 엔딩 멘트 거기서 찍으려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생에서 엄청 큰 달팽이와 아까 말했던 스포티드 가아 같아요. 생긴 거는 주둥이가 미쭉하게 생겼어요. 구라치면 이렇게 점점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구라예요. 이제 야생에서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체험 장소 인섹트 주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야생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박유! 정갈을 밖에서 잡아도 절대 안 튀겨 먹어야지.